깊은 밤. 한 이불 속에 든 부부. 그런데 마음은 이불 밖에 둔 아내.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남편 몰래 무슨 꿍꿍이죠? 부부도 돌아놓으면 남이라더니 아무래도 낌새가 수상합니다. 비를 밟아봐야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른 말자식 이중생활. 아니 이런 서슴없이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데요? 오빠! 남은 애간장이 타서 죽겠는데 지금 잠이 오냐? 오빠! 남편 놔두고 애타게 부른 오빠? 대체 누굽니까? 누구야? 어떤 놈이야? 오빠! 나야 나!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응? 너 네 남편한테 다 말하기 전에 얼른 안 가! 오빠! 아 진짜 빨리 가! 아, 오빠! 밤이슬 밟고 왔건만 딱 잘라 안면 박대까지 당하는 말자씨. 누구야? 언니, 나요 나. 아휴, 귀신인 줄 알았잖여. 아이 근데 너도요? 언니도? 한 남자 바라기 하는 여자들만 하는 속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아니 이 여잔 또 뭡니까? 연자야, 너도? 아 깜짝이야. 뭐요? 그럼 다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밤중에 남편 몰래 한 남자 집으로 모여든 마을 유부녀들. 문전박대에 면박까지 당해도 오매불망 외간 남자 집 담벼락 밑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기다려봐야지. 아 드디어 야박하기 그지없던 남자가 나옵니다. 당신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집에 얼쩡거리지도 말고! 어? 아 이게 뭐야! 집에 와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 어떻게든 여자들 떼내려고 하는데 대체 이 여인들은 외간 남자 집에 이 으슥한 밤 왜 숨어든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안 와? 아, 출출하구먼. 스무 가구 남짓 살다 보니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는 작은 마을. 이거 뭐요? 겨우 요거요? 그냥 먹어라. 아, 언젠 좋은 거 먹었어? 아이, 그려. 네? 네, 잔 좀 봐. 늘 그날이 그날 같던 날이었습니다. 미지인들도 들락거리지 않는 깡촌에 이곳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누구야? 처음 본 얼굴인데요? 엄청 미인이네. 그 사람들이잖아. 아, 상순 할머니 살던 집에 이사 온다던 사람들. 딱 봐도 도시 사람 같은데. 아, 우린 못 나가서 한 달인데 이런 총기수금 와서 뭐 하려고? 모르긴 몰라도 분명 뭔 사연이 있을 거야. 무슨 사연으로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흘러들었는지 다들 의아해했는데요. 며칠 후 이 낯선 이방인들은 뜻밖에도 중국집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네. 여보, 안 힘들어요? 아이고, 나도 다 했어. 아, 남편 성훈 씨가 중국집 요리사였군요. 근데 몇 가구 살지 않은 작은 농촌에서 짜장면이 팔릴까요? 중국집? 세상 물정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아, 쫄딱 망하겠네. 아, 그게 말이오. 이 촌구석에서 누가 짜장면을 시켜 먹느냐? 아유, 그러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하필 깡촌에 들어와서 중국집을 열었을까요? 그런데 의외의 바람이 붑니다. 감자 몇 쪽으로 새참을 떼곤 했던 마을 남자들이 성의 없는 아내들에게 반기를 든 건데요. 에, 그 짜장면 집이죠? 배달 되나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마을 어귀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그 상순의 집이거든요.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기 윤덕 할매의 집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좌회전을 해서 쭉 오다 보면 그 딱 논이거든요. 거기요, 거기. 근데 좀 멀죠? 뭐래? 온대? 어, 온대야? 된대? 하도 궁금해 논두렁에서 시켜본 짜장면. 근데 찾아올 수나 있을까요? 그 진짜 올까? 아, 온다고 했는데 안 올까? 근데 너무 멀어서 오다가 불어 터지는 거 아니오? 짜장면 시켜놓고 노심초사하길 20여 분. 저기! 정말 철가방을 싣고 달려옵니다. 여기! 황송하게도 도도해 보이던 도시 여자가 직접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타고 말입니다. 짜장면 시키셨죠? 예, 예, 예. 아니. 아, 죄송해요. 제가 짜장면 불지 않을 때 빨리 오려고 하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게 해서. 아니에요. 아, 솔직히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제대로 인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건 서비스.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갖다 줄게요. 예,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친절 사셔라. 그럼 맛있게 드세요. 친절은 기본, 서비스까지 만점이니 어디 단골 안 되고 백이겠습니까? 이때부터 마을 새참은 무조건 짜장면. 아니, 어쩌면 마을 사내들은 오토바이 탄 윤희 씨를 보기 위해 짜장면을 먹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남편 단속하기 바쁜 여자들의 시샘을 살만도 안 돼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럼 그렇지, 몰려오네, 몰려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은 윤희 씨. 저 여우같이 생긴 게 어쩌려고 사람들을 죄다 불러모았을까? 우리도 가볼까? 아무리 봐도 여우 그림데. 이거 가자고, 가. 그 들어가 보면 알겠지. 응? 가? 가자, 가. 이제 기묘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같이 가자 할 때는 안 하고 왜 이제 와? 이리 와 앉아. 아유, 이거 다. 앉아. 어이구, 누구세요? 먼저 드십시오. 아유, 우리는 음식 안 시켰는데. 아이, 뭐 돈도 없는데 무슨. 아유, 그냥 드셔요. 이거 우리도 다 공짜로 먹는 거예요, 이거. 네, 어차피 재료 남으면 다 버려야 하거든요. 아, 요리도 하고 싶고 해서 모신 거니까 한번 드세요. 아니, 이렇게 퍼주면 돈은 언제 번대요? 아, 돈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저, 맛있게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예. 저,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된대? 저요? 아, 좀 많은데. 40이요. 어머, 언니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우리 중에 제일 언니인데? 아, 그럼 제가 한 잔씩 드릴게요. 공짜 대접에 소주까지. 1년에 외식 한번 할까 말까 한 마을 여자들은 처음 맛보는 일탈인데요. 15분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남은 식재료로 음식을 해 공짜 대접을 했는데요. 머지않아 이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은 마을의 사랑방이라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 여자들 중 맏언니 격이었던 씨의 주도로 이른바 모임까지 결성되게 되는데요. 시샘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도시여자 씨를 마을 여자들이 따라하게 되면서 종국에는 군 전체가 들썩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과의 비교는 천사도 불행하게 만든다지요. 해도 해도 끝없는 농사일.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주말인데 오늘도 일하시네요. 아, 예. 아, 오늘도 읍내 갔다 오는 길인가 봐요. 아, 예.
아, 저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 신랑이 자꾸 사주네요. 에이, 염장을 지르네요. 아내밖에 모르는 성우는 용돈 모아 윤희 씨에게 선물하는 게 낙이라는데. 아유, 내 팔자야. 누군 서방 잘 만나서 호강하고 누군 서방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네. 아이고. 아, 그럼 너도 그 윤희 씨처럼 예뻐봐. 그럼 난 매일 입구에 업고 다니지. 뭐야? 내가 뭐 어디 어디서 어? 내가 이래봬도 미스코리아감이야. 야, 어디 가? 어디 가?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아주 속을 들쑤셔 놓는군요. 아유.